저는 이거 30초씩 3세트 멋지게 하거든요. 아, 근데 그럼 코어 끊어야 돼. 아. 와. 와. 아. 아, 겁나 어려운데. 벨트도 안 차고 그냥 네. 막 들고 하잖아요. 코어가 엄청 강한 것 같은데. 아... 코어는 따로 합니까? 솔직하게 말하자면 네. 안 합니다. 아, 그쵸. 네. 안 할 것 같았어요. 코어 운동 몇 가지 한번 네. 해볼 건데. 이건 약간 그 앱 롤러 있잖아요.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. 소모 안 나가네요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여기까지는 사실 할만해요. 올라온 게 안 되죠. 네, 이게 안 돼요. 이게 진짜 어려워요. 와, 제가 이거 하다가 오늘 아침에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. 형, 이거 떼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느낌이 아.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게 바로 아, 오는데. 이게 생각보다 빡셉니다. 거기서 조금 조금 진짜 조금 조금씩 이것도 어려운데요? 그렇죠. 어디까지 가야 돼요? 그냥 갈 수 있는 만큼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있겠다 싶은 범위까지. 와, 많이 간다 많이 간다. 돌아올 수 있어요? 아, 진짜 그냥 몸에 기능이 너무 좋구나. 와. 근데 진짜 잘한다. 감사합니다. 왜냐면 저는 아까 전에 갔을 때 솔직히 한 여기까지밖에 못 갔거든요. 근데 지훈님 거의 한 이 정도까지 가셔서. 감사합니다. 아니, 그래서 이 운동이 뭔가 폼롤러로 해볼만한 어디 그 매트에 다 있으니까. 네네. 데드버그 먼저 해요. 데드버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. 우리가 보통 데드버그는 땅에서 이렇게 하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거를 바벨을 잡고 공중에 뜬 채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잡고 네. 이제 한 손을 가운데로 옮기고 오른손을 잡았으니까 왼발은 땅에 고정시키고 반대손 반대발 떼는 거예요. 이렇게. 아,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왔다 오. 갔다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네. 약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. 제가 사실 연습을 좀 해서 지금은 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몸이 이렇게 빠지려고 해요.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야 돼요. 아, 이렇게? 아, 이렇게. 그렇죠. 거기서 이제 데드버그 하는 거죠. 오, 돌아가네요? 그렇죠, 돌아가죠. 그거를 컨트롤 하는 게 일이겠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저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? 근데 막상 하니까 어렵더라고요. 잘한다. 반대손 내가 해볼게요. 네. 근데 뭔가 여유가 있으면 엉덩이를 좀 더 들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돌아가네요, 막? 그렇죠. 그게 힘들죠. 돌아가는데요? 네, 그래서 이게 뭔가 데드버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다는 걸 저도 이거... 처음 알았거든요. 이게 기본적으로 네. 매달려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돌아가려는 거를 막는 잡을... 힘이 있어야 네. 되고 옛날에 파쿠르 할 때 느낌 봤어요. 아, 그래요? 한 손 이렇게 잡고 올 뻗을 때. 네. 아니, 그래서 잘하시는 거예요. 저는 처음에 네. 혼자 있을 때 막 혼자 이렇게 폭발해서 난리 났었거든요. 지금 이제 좀 하는데 주님 처음부터 잘하시네요. 확실히. 플랭크 네. 초보자들이 많이 하잖아요. 사실 어느 정도 운동하다 보면 플랭크 더 이상 그렇죠. 느낌 안 오죠. 느낌 안 오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강력한 플랭크 하나 준비해봤습니다. 리버스 플랭크를 한번 해볼 건데. 리버스요? 거꾸로 하는 플랭크. 어떻게 하는 거지? 각도 조절되는 베이스 되는 거 이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얘를 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. 발을 위에 걸고 네. 그렇게 눕는 거예요. 네. 그럼 딱 리버스 플랭크 자세가 나오는 거죠. 네.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. 경운기가 비슷한 것처럼 이런 느낌이거든요. 네, 지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생각보다 되게 느낌이 좋아서 아, 진짜요? 좀 자주 하게 되는 운동? 반듯하게 눕는다고 생각하고 누워보시면 돼요. 발 위에 걸고 뭔가 진동이 오기 시작하죠. 와, 아, 잠깐만! 와, 이거 다시 할게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코어 좀 잡아봐요. 이렇게 수축, 그래서 수축시켜서 오케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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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엄청 어렵네요. 아, 쉽다. 그럼 원판 달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원판 들고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몇 킬로죠? 10킬로요? 10킬로. 오. 얘는 이제 무게 추가가 가능한 거죠. 쉽게 이렇게 여기 버티는 거. 저는 이거 사실 되게 많이 해서 좀 안정적입니다. 복부 잡고 들어볼까요? 네, 주세요. 그래서 저는 이거 30초씩 3세트 멋지게 하거든요. 아, 근데 그럼 코어 끊어야 풀할 뻔했어요. 진짜 대박이죠, 이거 진짜. 라잉 레그 컬이 보면은 패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럼 그 발걸이에다가 무게 엄청 많이 꽂아놓고 네. 반대로 들어가면은 아~ 뜨잖아요, 몸이. 네네. 똑같이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라잉 레그 컬 한 세트 하고 네. 리버스 플랭크 한 세트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30초만 해도 이거는 털리니까 30초 못할 것 같은데? 네. 시간 막 아낄 수 있어요. 10kg 주고 30초 하시는 거예요?
저는 10kg 못하고 5kg. 방금 이거 들고 30초씩 하셔가지고 와 이거 양초한다 이런 생각 못해요. 이런 게 있더라고요. 파머스 워크?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아니, 들고 하는 거구나. 그거를 고무줄 밴드를 걸고 하는 건데 이걸 들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. 서서 일부러 얘를 좀 흔드는 거야. 이렇게 이렇게 그냥 버티는 거. 이거 진짜 힘들어요 생각보다. 아 진짜요? 네. 근데 뭔가 봤을 땐 되게 쉬워 보여요. 그쵸? 근데 아 해보세요. 진짜 코어 힘이 빡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. 그죠?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한번 흔들어 보세요. 다 잡혀야 되나요? 뭐 상관없는데 주님 편한 대로. 야 이거 뭐 코어 강하게 흔들리지 않네. 아 제가 근데 팔 씨름 했어가지고. 네. 근데 여기 몸통 안 흔들려요? 잠깐 드는 거 같아요 지금. 걔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죠 돌리는 거죠. 이렇게요? 그 뒤로 돌려서 뒤로요? 뒤로 돌려서 받아서 가져오는 거죠. 와 이건 좀 어렵다. 엉덩이 잡았어요. 와 근데 야 이 코어가 진짜 좋긴 하구나. 이거 아무 그게 없죠? 근데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. 저런 거로 드는 것 같은데 그냥. 와 이게 어려운 거예요? 아니 이게 왜 어렵냐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. 저는 이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는 못 하거든요 사실. 이게 좀 제가 생각하는데 안 움직이는 게 있어요. 맞아. 그래서 내가 뭔가 힘을 여기서 쓰니까 얘 따라와야 되는데 네. 안 따라오니까 얘가 좀 힘들더라고요. 힘들죠. 팔씨름 같은 거 할 때 이게 전완근 이게 수건 같은 거 당기고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손목을 컨트롤 막 잘하는 것 같아요. 손목 컨트롤.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다 컨트롤 해. 내 컨트롤 이렇게 하니까 제가 팔씨름 할 때 이렇게 탑롤 막는 거 많이 했거든요. 야, 네. 여기서 런지 자세를 들어가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옮기는 거지. 오. 이거 좀 어려 보이네. 이거 좀 어려 보이네요. 이거 아마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안 될 거예요. 오. 이 바지가. 아, 바지를 이렇게 못 말아요? 말아도 이게 금방 풀려서. 네. 잡고. 오. 아, 잠깐 좀 해볼게요. 우와. 이거 야, 엄청 어려운데요? 이거 어렵다. 자, 집중. 원래 오른발 잘 써요? 왼발 잘 써요? 모르겠어요. 몰라요? 그럼 반대발 하면 되세요. 반대발 해보면 금방 알걸요? 이게 안 닿네. 여기 잘 쓰네. 잘네. 겁나 어려운데. 근데 제가 보면 막 인스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저는 약간 좀 불균형이 심해가지고. 아 진짜요? 왼발을 훨씬 더 잘 써요. 와 근데 어렵다. 한번 해봐도 되나요? 네. 오케이. 셋업이 기네요.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. 이게 문제 아니었어요. 이거 겁나 어렵네요. 터질라도 뭐 터는 게 있다. 이거 이거 해보세요. 와 장난 아닙니다. 와 여긴 잘 버티고 여기 문제다. 여기 문제다. 여기 버텨야 돼. 여기. 쉽지 않습니다. 금방 적응하시네요. 제일 어려웠어요. 이거 제일 어려웠네요.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. 근데 코어 운동 안 하죠? 안 합니다. 이게 웃긴 게 코어가 좋은 사람은 코어 운동 안 해.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코어 운동이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. 체조 같은 거 했어요. 아크로바틱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뭐 킥복싱 이런 거 조금 했어요. 그때도 이렇게 틀어 차는 거 할 때 골반 딱 틀 때 한 발로 잡고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균형 잡고 이렇게 클린치 이런 것도 아직도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요? 안 올라가요. 이제 안 올라가죠. 하이킹이 안 돼요 지금. 그렇죠. 맨날 로깅만. 이렇게 다섯 가지 앱 운동, 네. 코어 운동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없는 코어 운동 하지 마시고 이것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보이시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루틴에 넣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? 저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하고 저거 리버스. 리버스 플랭크. 근데 이거 했던 게. 옛날 파쿠르 할 때 애니멀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동물처럼 걷는 그런 거 저희는 봉 같은 데 위에서 걷고 이런 거 연습하거든요. 그건 비슷한 느낌 약간.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드하다. 하드하다. 네, 지우님이 이렇게 두 개 추천해 주셨으니까 한번 요거 두 개는 꼭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